이 펜이나 펜토는 무릇 범자 전체 총합할 때 결합사라서 all, every, whole, entire 뜻이 있어요. 그래서 펜이 들어간 말에는 평범, 비범, 뭐 범사에 감사를 할때 범자, 범례, 삼자범퇴하면 야구에서 세 타자가 모두 범자, 모두 물러나는 게 삼자범퇴죠. 그팬 아메리카 하면은 범미에 북미, 중미, 남미를 포함하는 모든 미 대륙.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하면은 알래스카에서 남미 끝까지 2만 7천 킬로의 고속도로. 파노라마, 모든 것을 다 보는 전경, 주마등. 판테온 하면 그리스의 신전인데, 요 THE가 씨올로지, 신학이나 어시스트 할 때, 요 TH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을 모신 신전. 판토마임 하면 요 마임이 미믹, 흉내내다, 모방할 때의 모자거든요. 그래서 판토마임 하면 모든 것을 흉내내는 팜플렛, 요 N이 M자로 바뀌는데, 요 BM, P나 V 앞에서는 N이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팜플렛, 모든 것을 채운 책자, 소책자. 파나세아 하면 만병통치. 펜이 모두고 세아가 세라피 할 때처럼 치료약이니까 만병통치약. 요거와 비슷한 플라시보는 위약효과. 이 가짜약이죠. 요것은 플레이케이트나 프리에스에서 온 말이라 요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팬데믹 하면은 전염하는 뭐 세계적인 유행병, 뭐 코로나를 얘기하는 거죠. 팬데믹 하면은 pertaining to all people. 팬이 all이고 데모가 people인데 이 데모의 이가 대자, 이 사람 인자 플러스 주살릭. 주살릭이 이게 뭐 화살 같은 종류랍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화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할때이 대자, 이게 데모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그래서 데모틱 하면 민중의 통속적인. 데모크라틱 하면은 민중, 대중. 데모크랫 하면 민주당. 데마고교 하면은 민중 선동가. 엔데믹. 엔이 인자니까 안으로. 어느 지방 특유의 특정 지방에 한정된 풍토병에. Particular to a people or locality. 어느 특정 지방에만 국한된 거죠. 그 엔데믹 디시즈 하면 풍토병. 요 엔데믹하고 에피데믹하고 헷갈리는데, 에피데믹 할때 에피는 그야말로 오픈. 한자 에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 전염병에. 근데 에피데믹이 limited to a smaller area than pandemic. 팬데믹은 세계적인 거고 이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에피데미올로지 하면은 전염병학. 에피센터는 지진이 났을 때 진앙, 진원지. 판데모니엄 하면 대혼란, 복마전, 지옥. 이 팬이 모두고, 데모니엄이 디몬이니까요. 판도라 박스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팬이 모든 뜻도 있지만,
프라이팬처럼 널빤지 판자도 있어요. 그래서 out of the frying pan into fire. pan out 하면 펼치다라는 뜻이 있죠. pain 하면 네모꼴의 한 구획, 창유리. 패널 하면 화판, 판자, 계기판 할 때. 판넬에는 일본 말로 이게 판네루라고 그러는데, 건축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또 토론자, 심사위원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토론하는 사람들이 탁자 앞에서 토론을 하죠. 그래서 persons called on to advise, judge, or discuss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패널이라고 그러죠. 이 바람풍자는 모두범자 플러스 벌레충이거든요. 한자 해설을 바람은 모든 벌레를 다 날려버린다라고들 해석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뉴마토 할때 이게 공기, 폐, 호흡의 결합사인데 요 PN이 바람풍자예요. 근데 P와 N자 자음이 두 개가 겹쳐서 앞에 오는 P가 묵음이 돼서 그냥 뉴마토 belonging to the air 뉴마토 뉴모니아 하면 폐렴 뉴마토 뉴마틱 공기에 기체에 뉴모넥토미 하면 폐절제술 뉴모가 공기고 이씨가 밖으로 토미가 자르다니까 폐를 밖으로 잘라내는 게 폐절제술이죠. 이건 뭐 의학용어니까 뉴모소락스 뉴모는 공기고 이 소락스는 이 돌자, 이 돌자 할때 다를 텐데, 이 구멍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 흉측의 기, 공기가 찬 거, 기흉증. 이런 말은 뭐 일반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페니아나 똑같은 말인데, 요게 위자웃이나 나셋 뜻이 있어서 피냐면 호흡정지, 호흡곤란, 질식. Sleep apnea 하면 수면 무호흡증. 팬트는 바람풍과 관련이 있으니까 숨차다, 헐떡거리다. 근데 거기에 S가 붙으면 바지가 되거든요. 바지는 양쪽 두개 있으니까 복수가 되죠. 이때는 요 팬드 매달리다 할때 현자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베인 바람개비 날개 회전날개 플레이트 메탈 인디케이터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바람과 관계가 있죠. 요 팬은 부채, 선풍기, 환풍기 할 때도 있지만 무슨 광, 팬할 때도 이 팬을 쓰죠. 이 팬들은 이 바람처럼 몰려댕기니까 이게 팬이 파나티컬의 단축형이랍니다. 팡파르 하면 선전, 광고. 사운드 오브 트럼펫 소리니까 이게 또 바람과 관계가 있죠. 근데 위에 나온 팬과 요 팬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펜시 하면 공상, 환상, 이미지 뭐 이런 뜻인데 요때 팬은 이 환상할 때이 환자. 그래서 펜시 보라면 가장 무도회. 펜시포라면 공상에 판타지 이때는 다이 환상할 때 환영할 때
이 환자라는 거. 그래서 환타지 하면 환상곡, 판타스틱, 판타사이즈, 꿈에 그리다. 이 팬텀 하면 그 전에 팬텀이라는 제트기가 있었죠. 그 도깨비, 환영, 환영이란 뜻이죠. 판타즘. 이 범자를 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거 똑같, 이와 같은 말을 다룰 때 비슷한 말을 다뤄야 비교가 돼서 기억에 오래 남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